인터넷 쳐봤는데 임신 초기래. 그래서 편의점 가서 사서 해봤지. 어. 둘 나왔어. 어 진짜? 오이씨. 여러분들 오늘은 두목이 친구랑 커피 한잔 마시러 나왔는데 저도 심심해서 몰카를 준비했습니다. 이제 두목 오고 있다고 했거든요. 오고 있는지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어디야? 밥 먹으러 가야지. 거의 다 왔어 이제. 거의 다 왔어. 좀만 있으면 돼. 한 2, 3분이면 도착이야. 아 빨리 와. 진짜 배고파 죽겠다. 와. 여물고 기다리고 있어. 이씨. 거의 다 왔어. 여자 만나고 온 거 아니야? 아, 그래 없어. 끊어. 놀라 나왔네. 어. 아따 배고팠어? 밥 먹으러 와야 죽을 것 같아. 지금 바로 나갈 거야? 나가야지. 옷 안 입고 뭐 했어? 아따 오늘도 입고. 응? 놀러 와. 먹기 전에 뭐 줄 게 있어. 뭔데? 아따 또 뭔 선물. 뭔데? 손이 왜 이렇게 가벼워? 뭐야? 이게 뭐야 이게? 담배야? 전담이야? 태워. 뭐야? 이게 뭐야? 임신했어. 아 진짜? 어.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. 어. 인터넷 쳐봤는데 임신 초기래. 그래서 편의점 가서 사서 해봤지. 어. 둘 나왔어. 어 진짜? 오 씨. 아. 오 씨. 9년 만에. 야. 어 진짜야? 누나 진짜야 이거? 아, 이거 진짜 그래. 진짜 이거 진짜 네가 저기 그 쌍둥이 여기다가? 어? 오 씨. 내가 이딴 걸 왜 구라까 씨. 어 진짜야? 걱정이다 이제. 뭐가 걱정이요? 이야 씨. 기분이 어때? 어 몰라 지금. 오 뻥인 거 같아? 어 우리 이거 잘 안 됐 이거 안 됐잖아 잘. 불임인 줄 알았는데. 어 난 내가 삐꾼지 난 네가 삐꾼지 아니 뭐 둘 다 삐꾼지 나이가 있으니까 좀 그랬는데 와 씨. 아, 이거 확실한 거야 이거? 아 선명하잖아. 선명하면 두드리. 아 그래? 무조건이야. 계속 명해. 처음 봤어 나 이거. 네가 네이버 쳐봐 씨. 아 여기 써 있구만 두 줄 임신. 그래도 저기 병원 가서 확실하게 이거 그 저기 너 그 저거 어? 그 쪼지 그 저기 해봐 그거 저기. 대박. 엄마 되네? 마누라? 나 아빠 되고? 네? 뭐야 이게? 아 나 진짜 힘들다지만 이게 초기니까. 어 아니 야 이거 뭐야. 봐봐 배때기 봐봐. 아 지금은 다 안 나왔지. 봐봐. 어이 못 내려. 아 진짜 진짜 되네. 야 이게 되네 진짜. 와 기분 좋아? 아 잠깐만 나도 솔직히 아 이거 자꾸 만지지 마. 뭐 나도 지금 뭐가 좀 묘해 기분이. 이제 앞으로 나 이제 방송도 하면 안 된대 초기 때는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3개월은 너가 가장이 돼야 돼. 아 걱정하지 마 그런 거. 어 심장 떨린다 나 지금. 아니 언제부터 생리 안 한 거야 갑자기. 난 몰랐지. 저번 달에 안 했잖아. 아 너한테 말 안 했지? 응. 한다고 뻥 갔다. 난 맨날 뭐 하는 줄 알았지 그냥. 뭐야 고생했네. 고생했구만. 뭐 이렇게 근데 기분이 좀 묘해? 이상해? 무서워. 뭐가 무서워? 애기 나는 게 무섭지. 그러니까 나도 지금 솔직히 뭐라 그래야 되냐? 좋은 거 반? 좀 불안한 거 반? 어. 원래 다 그런데. 어, 싫은 게 아니고 좀 불안한 거? 그냥? 대박. 이 진짜 되네? 왜? 임신 안 되는 줄 알았어? 안 되는 줄 알았지. 그게 한편으로는 이거 생리를 딱 하잖아. 그것도 이제 좋은 거 반, 좀 불안한 거 반이야. 아 진짜 임신이 안 되나? 또 이게 안 되면 오히려 또 아이 그래
지금 뭐 이렇게 준비도 잘 우리가 못했는데 임신 안 하는 게 맞지. 또 이런 뭐 이런 이렇게 좀 복합적인 거야. 근데 어떻게 돼버리면 뭐 어떻게 뭐 어따 씨. 아 이거 끼기도 못해 그러면지? 응 못하지. 아니지 그 저기. 신경통 못해. 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렀을 때나 좀 못하지. 아니야 초반에 하면 안 되는 거래. 어 대박이네. 아, 배고프다. 뭐 먹고 싶어? 애기가 뭐 배파하는 것 같은데. 지금 뭐 애기 내 거 저기 그 콩나물 콩나물 말해. 걱정하지 마 마누라. 걱정돼. 애기 못 키우면 어떡하냐. 내가 다 키울게. 돈이 많이 없으면 없어지. 내가 저기 다 이렇게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. 뭐 걱정하지 마. 야,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애를 낳아. 그러면 돼.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. 알았지? 그거 인스타에다 올려. 인스타? 아니야 아니야. 야, 확실해질 때. 완전 병원 가서 검사 받고 확실해질 때. 애기 브이로그도 찍고. 그렇지. 출산 방송도 해야지. 그걸 왜 들어? 아 정말 저기 아. 초조해? 뭐 먹고 싶었는데 마누라? 그냥 밥 먹어야지 뭐 한식 같은 거. 아 그래 저기 좀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거 이제 먹지 말고. 나 이제 술이랑 담배도 못해요. 어. 아 내일 수능 끝났네. 뭐가 끝나 이제 시작이지. 수능 아 애기 낳고 또 하면 되지. 무라콜이나 먹어야겠다. 그럼 뭐 의사 형님들이 다 알려줄 거니까. 너무 어떤 걱정하지 마 마누라. 어? 내가 시원해. 옷 입고 나와 가자. 나 담배다. 네. 집에 나와. 대박. 장혜진 몰카야. 몰카 막 무슨 새끼 죽여볼라. 와 진짜 찍고 있어? 이거 몰카 맞아? 어 이 시봉새 진짜 찍고 있었네. 그거 자세히 봐봐. 내가 그거 칠한다고 뒤집어낸거든 진짜. 아니 이게 위에 이건 칠한 거 같고 어떻게 이걸 속냐. 나 이거 처음 봤어 나 이렇게 된 거. 다 번졌어 번졌잖아.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이거 처음 봤다고 이렇게 된 거. 내가 이거 내가 뭐 이런 걸 관심 있나. 근데 어때? 그럴싸했지? 나 얼탱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낑낑이는 맨날 하잖아.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도 안 이상한 거야. 그치? 피임도 안 하니까 어차피 우리는. 이거는 몰카인지 몰랐지. 아 몰랐어. 와. 그 저기 저번에 당한 거 그 비트 그 저기 도지코인 당한 거 복수하는 거냐? 하. 진짜. 이것도 한편으로는 또 있지 진짜로. 안심이 되면서 좀 아쉬운 것도 이렇게 있고 아 계속 이렇게 복잡스럽네. 나 담임팀에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? 방송방 빼고 이제 스튜디오를 구하고 여기 이제 애기 방 만들려고 그 생각하고 있었어. 되게 없네 진짜 씨. 배고프다 씨. 밥이나 먹자. 원래는 집을 부질러 그랬거든? 지랄하고 부질러고 통곡이 되고 싶냐 이 씨발. 얼마벌러 아니야. 가자 밥 먹으러 가자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올게요.